제가 그림을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고 저도 그것도 그런 희망으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 같이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 예. 또 후학을 많이 가르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. 뭐 한 30년 넘게 가르쳤어요. 가르쳤는데 뭐 숫자가 많은 것보다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. 여태까지 제가 이제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일이 그림을 배웠다는 거, 그림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, 남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. 돈이 다가 아니고 이렇게 즐거운 일을 같이 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. 예, 제가 그림을 그리는 행복을 거기서 찾고 있습니다. 소요산입니다.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린 건 아니고 스케치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해갖고 집에 와서 그린 거거든요.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먹이기 때문에 농담도 살아야 되고 붓질에서 힘이 느껴져야 되고 전체 구도가 잘 맞아야 되고 제가 그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볼 때는 이제 굉장히 힘이 좋고 맑고 깨끗하고 즐거운 그런 느낌을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 구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그게 좀 제 그림에 대한 특징일 거예요. 150원 사람은 본인 문제가 아니니까. 지난번 저쪽에 전시하실 때? 예, 예, 그렇죠. 그때 했어요. 연습 많이 했습니까? 잘했습니다. 그래도 그림을 한다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존경스러워요. 예, 맞습니다. 91살 되는 사람도 배우고 있어요. 그래요? 예. 우리 저 경찰병원인데 그 예, 그 바로 맞은 쪽에 지금도 하세요? 예, 하고 있어요. 그건 토요일에 해요. 토요일 그거 아니고 한 달에 두 번만 해요. 두 번만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.